Freebird. 가을비를 재촉하는 아니죠. 가을비를 재촉하는 게 아니고 가을비가 왔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아니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 좀 많이 내려요. 날씨도 써늘하고요. 아, 비가 거의 장마철에 비가 오는 것처럼 내렸는데, 예, 굉장히 많이 내리고 네, 있고요. 저희 오늘 헐랭군이 패션쇼에 참가했는데 자, 진짜 마치 이제 저주라도 하듯이 비가, 네. 하늘은 아는 거죠. 저희가 뭘 하면 항상 무슨 이게 뭐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항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비올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팀의 한계입니다, 네, 이게. 인사 저희, 먼저 할까요? 예,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 트레스키입니다. 스기어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게 쫙좀 기분이 쫙좀 아, 가라앉네요. 그러게요. 기상님이 또 약기운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네. 기타는요, 그 속주 기타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길을 연, 그렇습니다. 폴 길버트. 폴 길버트. 폴 길버트 아시면 여러분들, 그 아이바네즈에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F홀이 달려있는, 프린팅돼 그쵸. 있는 PGM 시리즈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왜 PGM 뭐900 같은 경우는 또 진짜 바이올린 모양으로 생긴 기타도 있는데, 요거는 PGM 시리즈가 아니고요. 어떤 시리즈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폴기버트 시그네처 아이베네즈 일렉기타 FRM100. FRM100. 네, TR. 모델입니다. 네, 폴기프트 하면 이제 뭐 이미 이제 뭐 전설은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정말 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미스터 빅이라는, 그렇죠. 네, 90년대 초 80년대부터 활동을 했겠죠. 그쵸, 80년대. 네, 유명 그룹의 베이시스트 빌리시안, 그리고 뭐, 네, 방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폴기프트 드럼의 캐터피. 아닌가 이렇게 되게 진짜 실력을 정말 인정받는 네 명의 뮤지션이 모여서 우리가 최고다 해서 미스터 빅이라는, 거기가 최고가 아닌 실력이 최고인, 네. 크기가 아닌, 왜 그래요? 네, 왜 그래? 코가 제가 정신이 나갔나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한 그때 앨범도 너무 빅히트한, 뭐 장난 아니죠. 모든 분들이 들으면 아시지만 투비 위주 이런 괜히 그 모아된 월드. 모아된 월드는 익스트림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모아된 익스트림 월드고. 월드입니다. 네. 이거는 익스트림입니다. 이 팀도 유명하지만 이 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기를 많이 받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우리나라와 일본권에서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한 인기를 그쵸. 얻은 팀의 주축 사운드 핵심인 그폴 폴 기버트. 길버트. 네, 폴 기버트 다음에 또그 리치 리치 코젠이라는 코젠이 장난 기타리스트가 아니죠? 그 다시 양반도.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제 원멤버로 네, 그쵸. 지금 다시 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늙었다더라고요. 머리도 벗겨지고 이제. 많이 늙었죠. 에릭 마틴은 이제 옛날에 그 느낌도 아니고, 폴 기버트가 다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짧죠? 아예 네. 이제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역시 그때 그 오아시스의 기타 저기 누구죠? 오아시스 리더. 네, 로엘 로엘 갤러거. 갤러그가 말한 락커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면 개지랄과 머리숱이죠. 이렇게 했던 인터뷰처럼 락커에 꼭 필요한 건 머리숱인데, 그 펄기버터도 머리숱이 좀 없으니까 약간 안타깝긴 한데 아쉽죠? 아직 그래도 기타 장난 실력만큼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대단한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이 무슨 기타 무슨 임프로바이제이션 해가지고 네, 연습하는 거 솔로. 네. 나왔는데, 이게요. 이게 뭐그 공간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런 기타, 싱글형 기타를 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게인도 많지도 않고 살짝만 걸린 상태에서 풀피킹으로 치는데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게인을 와. 살짝 건 상태면은 사실은 이 삑사리라고 하는 이런 게 그런 게 진짜 많이 나타나는데, 하는데 이 싱크가 얼마나 잘 예, 치냐는. 진짜 너무 무섭도록 잘 치더라. 뭐 이코노미 뭐 네. 이렇게 건너뛰고 수입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네. 오로지 풀피킹으로 하는데 진짜 잘 치죠. 무섭더라고요. 네. 그분은 쭉 아이바네즈만 사용하고 계신 것 아이바네즈 같아요. 네. 엔도서로 해가지고 PGM이 되게 유명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파란색에 빨간 형광분홍색 있던 PGM100, 그 다음에 PGM300이 하얀색, 네. 네, PGM301이라고 하드테일 방식의 그 기타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네, 요즘에도 보니까 근데 라이브 때는 이 기타를 또 예, 들고 요런 나와서. 기타인데 좀 희한해요. 요 기타가 네. 이게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해요. 좀 살짝 특이한 모양을 좋아하니까 폴 네. 길버트도. 요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맨이라는 기타가 있어요. 네. 그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아이스맨. 그거랑 전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스맨은 근데 기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하, 바디 여기가 모양이 대가리 있고, 네. 그러니까 살짝 참 예, 좀 특이한 비슷하게 기타를. 만드는데, 네. 잠깐
기타 소개해 드리면요. 네, 바디는 보시면은 마호가니입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고 네. 뭐 앞에 탑 같은 건 없고요. 네. 보면 딱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기타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마호가니. 그러네요. 마호가니로 돼 있고요. 네. 넥 보시면은 쓰리피스입니다. 네, 쓰리피스인데 마호가니야 이게 겉에가 메이플 같은데요. 메이플, 맞습니다. 마호가니 예. 메이플, 마호가니로 쓰리피스로 예, 이루어져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접합 방식은 네. 아, 센넥이라고 그러죠. 이건 볼톤은 네. 아니고 센넥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좀 최소한 뭔가를 걸리적거리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네.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좋네요. 이렇게 네. 짚고 다니기. 그리고 헤드가요. 네. 큽니다. 헤드가 더 크게 이래서 큽니다. 이래서 네. 미스터 빅입니다. 네, 크네요. 이게 네. 앞에 살짝 요거 보면 RG 시리즈의 헤드의 네. 느낌이 살짝 남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더에서 나오는 옛날에 존 파이브 시그네처처럼 긴 게 있었거든요. 네. 대가리 긴 거. 네. 그런 느낌도 나고. 말대가리네. 네, 이게 네. 뭐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듬직듬직한 네. 기타를 만들어놨네요. 네. 예, 아이바네즈 써있고요. 네. 자, 픽업을 보시면요. 픽업은 싱글 싱글 싱글의 3 싱글 픽업으로 돼 있고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디마지오 픽업으로 장착이 네. 돼 있습니다. 전부 디마지오인데 미들 픽업은요. 디마지오 아레아 에이리어 에이리어 네. 아레아는 뭐죠? 아레나? 아레나 에이리어 67 에이리어 67 네. 미들에만 에이리어 67이 있고요. 앞에 네. 프론트와 브릿지에는 디마지오 인젝터 네 디마지오 인젝터가 달려 네. 있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네. 에이리어는요 네. 아이바네즈에서도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이게 어떤 거였는지 헷갈려서 제가 그 모드샵 윤민우 실장한테 좀 조언을 구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맞죠. 네, 바로 말. 물어봤는데, 네. 51년 그러니까 5일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연도산으로? 이것처럼 67. 그다음에 네, 67. 네. 67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저희가 있대요. 58. 58이. 네, 58이 네. 있고 그런데 네. 51은 옛날에 저기 그 50년대 빈티지 그 네. 픽업 팬더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복각해서 만드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58은 그 텍사스 네네. 스페셜입니다. 텍사스 스페셜처럼 후끈한 느낌 나오는 거 네. 모기 새끼가 이렇게. 그다음에 67은 그 네. 보통 말하는 커스텀 샵 픽업 중에 6급 픽업이 있어요. 6급 팬더 6급 픽업. 네, 그렇죠. 그 6급 픽업을 복각해서 네. 만든 거고요. 네. 인젝터 픽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뭔가 뚜렷한 성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인젝터. 네, 네. 뚜렷한 성향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톤을 만들거나 아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조절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펙터 같은 거 쓰실 때도 네. 굉장히 톤을 조절하실 때 톤의 가변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픽업이 굉장히 성향이 세면요. 네. 뭐를 해도 그 가변성이 픽업에, 떨어지고 네. 픽업 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 깁슨의 버스트 버커 같은 소리는 뭐를 해도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리어나 그런 거는 같은 픽업인데 벌써 요 줄의 현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네요. 소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르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 노브 보면요. 네. 5단입니다. 5단 셀렉터로 돼 있고요. 예, 5단 네. 셀렉터고 보통 우리가 앞볼륨이잖아요. 네. 앞볼륨 뒷톤인데 이건 앞톤 뒷볼륨입니다. 아, 요게 이제 폴 기버트가 자기만의 이제 그 선호하는 위치에 나와서 볼륨 노브를 배치해 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도 뭐 자기만의 특성이니까 요게 또 폴 기버트 시그니처 모델이니까 저... 그런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네. 이게 또 너무 멀 때 볼륨을 빨리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 또 되게 머니까 팔이 길잖아. 네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요 모델을 사시려면 그거는 또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네. 사용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너트가요. 네. 블랙 터스크라고 그래프텍에서 나온 네. 그 너트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스크 그래프트 넥과 그래파이트 네. 4개 박혀 있는데 굉장히 유들유들하고요. 네. 가공이 잘 돼 있어서 어떤 튜닝의 안정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옛날에 잘 나가는 80년대 90년대 락스타가 쓰던 네. 락스타가 지금 쓰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지 소리 듣고 네. 오겠습니다.
역시나 이 파워풀한 소리와 함께 이게 또 싱글 코일 톤을 그 청아한 소리까지 이렇게 보호도 되면서 노이즈는 또 많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또 파워풀한 곡을 할 때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브릿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일단은 아이바네즈가 이런 브릿지는 참 자기네들 자체로 잘 만들어요. 네. 이 브릿지가 살짝 사선이 돼 있어서 껴서 그냥 네. 끼는 고정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피치 조절하는 네. 세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진짜 맘 놓고 피치를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좁으면은 피치 더 안 맞는데 그러면 이 나사를 빼서 이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충분하게 1cm 이상의 너비가 딱 나오는 그런 피치 조절기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폴 기버트가 지금 뭐 일본에서 GIT가 그렇죠. GIT에 거기에, 거의 뭐 네. 학장님 그런 거으로 네. 계시고요. 자기 또 뭐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권하는 기타일 것 같고 자기의 명예가 또 걸린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좀 믿고 또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거기 GIT 하니까 일본 GIT 하니까요. 네. 그분도 거기 계시잖아요. 누구야? 그 뭐죠? 지옥의 메커니컬 고바야시 신이지. 네, 악마의. 네, 악마의 그 뭐 네. 그런 거 있잖아. 네네. 지옥의 메커니컬 막. 네. 네. 그분들 거기 무슨 초고속 기타과에. 그렇죠. 네, 뭐 그걸 듣는데 네. 둘이 한번 붙으면 누가 빠를지 그것도 재밌겠네요. 하여튼 네. 저희 오늘은 80, 90년대 최고의 진짜 락킹한 기타리스트죠. 폴 길버트 시그네처. 네. FRM 100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